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3시간에 걸쳐 투노치 네. 아날로그 프리앰프 페달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동일한 컨트롤 패널과 디자인을 제공하여 통일성을 갖추었으며 클린, 크런치, 리드 세 가지 종류로 출시되어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로 완벽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12AX 진공관 사용으로 튜브 앰프 특유의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완성시킨 투노치 아날로그 프리앰프 페달. 오늘은 르 클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노치 프리앰프에는 A, B 두 채널 선택 풀 스위치가 있습니다. 각각 스위치로 채널 A와 B를 선택할 수 있으며 두 스위치를 동시에 누르면 퓨전 모드가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미디 멀티 이펙터 혹은 톨피도 캡을 사용하여 다양한 채널 변환을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톨피도 동영상 매뉴얼 컨텐츠를 제작을 했으니까요. 참조를 하시면 좋을 네. 것 같네요. 채널 A와 B는 완벽히 독립된 채널이며 각각의 고유한 보이싱과 EQ 섹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 섹션, B 섹션. 채널 A에는 트래블과 베이스, 채널 B에는 베이스와 미드 그리고 미드 프리퀀시를 관장하는 수입 트래블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채널 A에는 보다 빈티지한 사운드를 표현하기 위해 프리게인 EQ와 낮은 게인의 진공관을 모델로 하였으며 채널 B는 다양성을 제공하는 강력한 포스트 EQ와 파워풀한 게인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퓨전 모드를 사용했을 때 전면 패널에 퓨전 버튼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콜드 퓨전은 두 개의 채널을 병렬로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클린 사운드의 채널 A와 채널 B를 블렌딩하는 방식으로 보다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 핫퓨전은 채널 A와 B가 직렬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채널 A가 채널 B의 부스터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때 양쪽 채널 EQ를 동시에 사용하여 원하는 톤을 연출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다른 이펙터 페달들과 완벽한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도록 트루 하이 볼티지 디자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12AX 진공관 사용으로 튜브 앰프 고유의 따뜻함과 놀라운 다이나믹스를 선사한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오버드라이브 혹은 부스트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투노츠 프리앰프의 모든 모델은 샌드리턴 단자와 스루 아웃풋, 미디 인아웃과 밸런스드 DI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으며 스피커 시뮬 온오프 버튼과 그라운드 리프트 온오프 버튼, 헤드폰 아웃풋을 제공하여 라이브와 레코딩에 최고의 결과물을 완성을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투노츠라는 브랜드가 단순하게 이 플루어 보드형 페달을 만드는 브랜드라기보다는 요즘에 이 뮤지션들이 굉장히 예전에는 다 비슷했어요. 심지어 이게 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슷한 이펙터 페달, 비슷한 이펙터 구성을 가지고 페달보드랑 55 케이블 두 개, 기타 한 대를 메고 보통 무대에 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이펙터 보드의 첫 번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와우가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튜너를 먼저 쓰기 때문에 튜너가 될 수도 있고 연결을 한 후에 이펙터 체인 끝에서 나온 그 케이블을 앰프, 인풋에다 꽂아서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뮤지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다양해졌어요. 다양해지고 네. 이 왜 다양해졌느냐, 이 라이브에서 사용하는 세팅과 이 녹음실에서 사용하는 세팅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푹 꽂고 쓰는 연주자들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요즘 연주자들은 라이브 세팅과 레코딩 세팅을 거의 동일하게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투노치의 이런 부분들이 이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이 역시 사용을 했을 때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직접 연결을 해서 이 캐비닛 시뮬을 키고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연장에서 연출해낼 수 있는 사운드를 고스란히 앨범에 담을 수도 있고요. 앨범에 담은 사운드를 고스란히 또 무대에서 연주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춘 하나의 이제 앰프. 그렇습니다. 혹은 또 이제 이 톨피도 캡앰을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주자에게 잃어버렸던 고리를 연결해주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오늘은 어떻게 연결을 했냐면 이 나머지 이펙터들을 샌드리턴으로 돌렸어요. 돌려서 조금 더 이 오리지널 사운드를 잘 들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세팅을 한 상태고 다양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클린 톤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 노브를 최대한 12시에 맞춰놨는데 볼륨은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채널 1을 들으면서 볼륨 먼저 잡겠습니다. 작아졌죠. 네. 이 상태에서
볼륨을 조금 높이고 트레블을 조금 낮춰볼게요. 네. 자, 완전히 조금, 물론 이게 이 느낌 자체가 약간 팬더 계열의 이 사운드를 복각을 한 것 같은데, 이 앰프 성향이 처음 저희가 잡아놓은 오리지널 앰프 사운드랑 좀 달라졌어요.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B채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볼륨 잡아야겠네요. 네, 볼륨을 높여보도록 할게요. 어우, 너무 크네요. 습니다. 이 약간 빈티지한 전설적인 앰프를 최신 기술로 복각을 한 요즘에 이런 앰프들이 많잖아요. 네네. 닥터제트라든지 아니면 뭐 투락도 그렇고. 네. 약간 그런 쪽의 해상도를 갖춘 앰프의 성향으로 넘어갔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개를 같이 눌러서 퓨전 모드. 네. 지금 콜드이기 때문에 병렬로 연결이 되는 상태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 아, 이게 지금 되게 녹음했을 때 좋은 톤이 나네요. 이게 지금 이런 거죠? 제가 그 페달 보드를 좀 써보겠습니다. 네. 요런 소리. 자,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 퓨전 버튼을 눌러서 한 모드, 직렬로 연결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직렬로 하니까 볼륨이 좀 작아졌네요. 네. 볼륨을 높여보겠습니다. 직렬로 했을 때는 또 다시 볼륨을 좀 네. 맞추셔야 됩니다. 근데 직렬도 마찬가지, 물론 병렬보다 네. 뭔가 그 볼륨감이라든가 뭐 이런 건 줄어들었지만 이 소리 자체가 지금 다시 아까 했던 이펙팅을 다시 해볼게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네. 보드 위에 하나 올리고 다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벌써 지금 이 제가 디테일하게 만지진 않았지만 몇 가지 옵션만으로도 벌써 새로운 앰프가 4대 정도가 추가가 돼 있는 네, 상태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가격 자체가 이 물론 이제 저렴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50만 원이 넘지 않은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프리앤프로 굉장히 좋다. 저는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싸다고 느껴집니다. 이거는 뭐 사실 현영님도 이 말씀을 하신 게 네. 그거겠죠. 요즘 뭐 단독 페달만 해도 이제 좀 하이엔드로 그쵸. 가면 뭐 이미 이 가격 가는데 얘의 이 기능과 이 얘의 속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지금 뭐 레코딩이라든가 현장이라든가 그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진 네. 이 기술이고 이 부분들이 우리가 녹음할 때 캠퍼라던가 뭐 프랙탈, 뭐 헤드러쉬, 뭐 그리고 뭐 헬릭스 뭐 이런 걸 들고 다니는데 일단 그 친구들 가격 물론 여러분 뭐 그 걔네들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뭐 비교할 깜냥이 안 되지만 우리가 페달보드가 있다라는 전제로 본다면 요 친구 하나 추가해주면 맞습니다. 단독 페달로 살 수 좀 좋은 페달을 살 수 있는 가격에서 요런 애 하나 추가했을 때 굉장히 가공할 만한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 가격은 비싸지는 않다라고 맞습니다. 또 느껴지네요. 저희가 다양한 세팅을 한번 진행을 네. 해볼 텐데요. 아까 저는 콜드 퓨전 사운드가 좀 더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볼륨을 한번 볼게요. 일단 네. 볼륨은 괜찮네요. 네. 자, 이 상태에서 게인을 좀 네. 높여볼게요. 양쪽 다. 네. 이 공진하는 느낌. 마찬가지로 이펙팅 간단하게 한번 네. 해볼게요. 아니 지금 이걸 켜버리니까 제가 예전에 제임스 타일러 스튜디오 풀옵션을 되게 오래 썼었거든요. 네. 오, 그 기타에서 나는 질감이 나요. 지금 팬더가 갑자기 제임스 타일러 됐어요. 그렇습니다. EQ를 좀 더 만져볼게요. 자, 게인은 좀 줄이고요. EQ를 좀 만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미드를 좀 높여볼게요. 네. 그리고 스윕 노브와 함께. 네. 제가 그러면 치다가 방금 같은 지금 똑같은 세팅입니다. 지금 리버브, 머큐리 네. 세븐과 줄리아가 이제 코러스가 걸려있는데 여기서 제가 치다가 드라이브 페달을 네. 레드락스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운드를 들어봤고요. 이 뭐랄까 저는 이 생각을 계속해서 지울 수가 없어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다양한 환경에서 연주자가 원하는 완벽한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는 기능도 매력적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거 다 떠나서 이 5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페달 보드 위에 올릴 수 있는 앰프가 네다섯 대가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금만 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다면 이 밴드 생활, 연주 생활을 하면서 다소 답답했던 부분들, 아쉬웠던 부분들을 이 페달 하나로는 정말 충분히 많이 해소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르 클린, 뒤에 이제 르 크런치, 르 리드까지 한번 저희가 다뤄볼 예정인데 뒤에 있는 이 친구들은 어떤 사운드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시간이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페달을 쓰면서 오늘 느낀 생각이 물론 여러분 이 지금 트노트 오디오 엔지니어링 이 제품이 이제 이 클린 채널을 지금 리클린이 이제 클린 채널에 대해서 이제 확장 영역인데 물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뭐 진짜 앰프 사운드 우리가 현장 그 아날로그 앰프 진짜로 이 콤보 앰프라던가 뭐 이런 거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거냐라고 했을 때는 전 냉정하게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운드까지 품어내지 못하는데 저는 이걸 요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 이거는 스튜디오 사운드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시빌 톤 아니면 혹은 우리가 뭐 저기 렉 사운드라고도 표현도 하고 그리고 또 혹자는 LA 사운드라고 표현한 LA 사운드 엔지니어링 같은 느낌들 이 하이엔드 기타랑 이 촉촉한 공간계 그러니까 뭐 마이클 탐슨이나 마이클 란도우가 이 이제 많이 했던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그런 톤을 잘 만드시는 분이 이제 홍준호님 같은 기타 톤을 만들 때는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한 페달이고 굉장히 소리도 두껍고 그 하이 영역대도 쨍하게 살아있고요. 톤 자체가 얇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엔 너무 좀 약간 톤이 좀 얇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거 촬영하기 전에 잠깐 테스트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확실히 더 채워주고 이 기타의 톤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여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톨피도 캐뱀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 리뷰를 하면서 그 매력을 계속해서 알아갔던 기억이긴 하지만은 투노츠가 기술력을 갖춘 브랜드임은 분명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펙터 타임즈에서 주로 다루는 페달들이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쓰는 페달들이다 보니까 다소 이 복잡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잘 전달해 드릴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걱정이 많았었는데 사운드를 들어보고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투노치의 르 클린 프리앰프 페달에 대한 한 주평을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를 담아내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스튜디오 사운드가 난다는 것만큼 또 기타리스트한테 반가운 맞습니다. 기여는 없죠.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역은 분명히 다르나 우리가 스튜디오 사운드 그런 거를 현장에서도 내줄 수 있다라면 굉장히 좋은 반가운 페달이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도로 확장 공사. 네. 약간 뭐랄까 이 2차선을 뭐 4차선으로 넓혔다든지 뭐 과감하게 골목길인데 한 4차선으로 넓혔다든지 이런 시원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그 다니던 길이 여기 항상 좁고 막히고 그러지 하고 어느 날 갔는데 확 공사돼가지고 시원하게 뚫리는 듯한 느낌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평소에 연주를 하면서 좀 부족하고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던 분들한테는 한 번 정도는 트라이 해볼 만한 멋진 아이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0, 8.5 높은 점수를 네. 받아갑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이 르 프리앰프 네. 시리즈를 계속해서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르 크런치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